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촬영에 꽤나 반가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헝그리 로봇도 그렇고 이 잼페달스. 네. 그리고 이 잼페달스가 어떤 면에서 사활을 걸었다. 네. 라고도 할 수 있는 딜레이라마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딜레이라마 익스트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꽤 많은 딜레이라마들을 리뷰를 했었어요. 네, 그 실제로 딜레이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정말 갖고 싶은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용기를 내지 못했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페달 구성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전 사실 뭐 근데 꼭 탭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탭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었었기 때문에 되게 갖고 싶은 페달이었는데 이번에는 탭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네. 하이파이한 사운드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딜레이의 홍수 속에서 이전에 저희가 2019년 연말 정산 때 유일하게 아날로그 딜레이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트 기어에 네. 이름을 올렸던 게 바로 딜레이라마 시리즈였는데요. 오늘 익스트림 끝장을 보겠다 이거죠. 네. 딜레이라마로 익스트림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라마 익스트림은 딜레이라마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과 흥미진진한 기능을 도입하여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하는 페달입니다. 세계의 3205 BBD 칩과 신중한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하는 딜레이라마 익스트림은 전통적인 딜레이 사용자와 유니크한 사운드를 찾는 연주자 모두에게 호소력 있는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4개의 프리셋을 제공하고요. 최대 80ms의 딜레이 타임을 갖추고 있으며 서브 디비전을 제공하는 탭 템포와 홀드 기능, 킬드라이, 트레일 또는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경우 딜레이 타임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4개의 유니크한 트레일을 제공하며 이 4가지 익스트림 모드는 딜레이 타임을 실험하고 연주자에게 큰 영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노브가 꽤 많기 때문에 컨트롤부터 설명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익스프레션 페달 12 인풋, 리모트 프리셋 셀렉션 인풋, 리모트 탭 인풋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셋을 리모트 할 수 있는 페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노브를 한번 볼게요. T,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R,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L, 딜레이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믹스하는 방식이죠. T는 딜레이 타임, R은 딜레이 리핏, 그렇습니다. L은 레벨,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글 스위치가 3개나 달려있는데요. 트레일, 트레일 또는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킬드라이, 네. 킬드라이를 온, 오프합니다. 라이트, 탭템포 서브 디비전을 설정을 합니다. 풋스위치를 보시면 역시 풋스위치는 3가지 풋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풋스위치는 페달을 온, 오프하고요. 네. 가운데 있는 풋스위치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거나 약간 길게 누르면 익스트림 모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네요. 익스트림 모드는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비브라토 모드. 이 모드는 깊이 및 속도 제어 기능이 있는 사인파 LFO를 변조를 하고요. 두 번째, 테이베이지. 이 모드는 편차 발생 빈도에 대한 제어 기능이 있는 빈티지 테이프 에코 기계에서 생성되는 마모된 테이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피치 변화를 에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합니다. 랜덤 모드. 이 모드에서는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딜레이의 밀리세컨 값을 임의로 변경시켜 갑작스러운 피치 및 리듬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고요. 피치 시프트. 이 모드는 5개의 뚜렷한 피치 이동 간격과 5개의 재생 패턴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트 스위치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네. 이 저희가 이전에 뭐 이렇게 메리스에서도 만나봤던 스타일의 스위치인데 익스트림 모드 사용 시 다양하고 디테일한 설정을 위해 사용을 하고요. 알트 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함께 조작해 다양한 트레일을 만들어 낸다라고 네. 하네요. 이쪽에 보시면 탭 스위치가 있고요. 탭 템포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홀드 시 오실레이션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특유의 이 간질간질한 딜레이 라마만의 사운드가 네. 잘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이 테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아까부터 아니 그냥 사운드를 듣기 전부터 은총 씨가 외관만 보고서 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이펙터 타임즈를 리뷰를 하는 이 일 자체가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주머니 사정을 계속해서 안 좋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훅 나가는 거죠. 그렇죠. 훅 거의 아. 뭐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페이를 이펙터로 받아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노브들과 함께 토근 스위치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은 요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트레일 토그를 버퍼 바이패스로 올렸기 때문에 꺼도 잔향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자 이제 트루 바이패스 모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잔향 없이. 네, 이제 보통 요 모드로도 쓰실 수도 있지만 네. 뭐 곡의 특성 상황에 따라서 뭐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그쵸. 경우는 트레이를 달아놓고 그렇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몽환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다가 갑자기 정신 확 들게 만들려면 그렇죠. 뭐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는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요런 바이패스를 변경을 하는 스위치 자체가 이 이펙터 내부에 많이들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친구는 과감하게 밖으로 꺼내므로써 용도를 좀 더 쉽게 변경을 네.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 킬드라이 스위치를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볼 텐데 지금은 킬드라이 스위치 자체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이 소스 자체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지만 킬드라이 스위치를 올렸을 경우에는 안 들리죠 지금. 신기해요 저도 지금. 지금 끼리 안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이 싱크를 맞추잖아요. 싱크를 맞추는데 오디오를 저희가 따로 따고 영상을 따로 따기 때문에 처음에 슬레이트를 칩니다. 그 슬레이트 치는 부분을 잘못 맞추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랑 안 맞잖아요. 사운드랑 약간 딜레이가 생겨요. 그런 느낌. 여기서 보는데 라이브로 그런 걸 보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묘하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네.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은 서브 디비전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8분 음표였어요. 네. 다음은 4분 음표.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분 음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4분 음표로 다시 돌려서 네. 계속해서 사운드 들어볼 거고요. 오실레이션 한번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연주를 하고 계시면 네. 제가 한번 탭 스위치를 꾹 눌러서 그렇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딜레이 라마 시리즈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약간 더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익스트림 시리즈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익스트림 모드 스위치인데요. 요걸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눌러서 자, 텔이 바뀌죠. 네. 바뀌는 상태에서 한번 멋있네요. 한 번 더.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모드는 랜덤 모드는 다음
보면은 이 딜레이 라마의 이 사운드들도 경이롭지만 어떤 모드에서도 양질의 사운드, 멋진 연주를 뽑아내는 은총 씨의 선도 참 경이롭다 생각합니다. 미쳤네요 이거. 지금 진짜. 이 상태에서 제가 Alt 펑션 키를 눌러서 노브들을 다양하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노브의 위치에 따라서 테일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정확한 내용들은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설명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한번 자 저희가 Alt 펑션 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한번 랜덤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딜레이 라마 시리즈의 양질의 그리고 환상적인 딜레이를 아날로그 딜레이 타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연주자에게 네가 원하는 테일 어떤 방식으로 이 딜레이 뒤에 오는 이 테일을 만들고 싶은지는 니들 몫이다라고 해서 선물처럼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선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터 페달이야말로 멀티 이펙터와 또 다르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접근을 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약간의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멀티 이펙터를 고민을 하면서 만지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이외성을 가진 사운드들을 쏙쏙 뽑아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으로 연주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딜레이 라마 익스트림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아날로그 딜레이. 오. 이 딜레이. 오. 이렇게 드릴게요. 오. 정말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라마는 정말 많은 걸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뭐 사운드, 디자인, 뭐 최근에 뭐 그 벤슨 프리앰프 그 프리앰프 댓글에 누가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은총님은 결국 작고 컴팩트한 페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리뷰할 때 그런 게 좋잖아요. 라고 한 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편의성 대세적인 거고 저는 그냥 소리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저희 리뷰 보시면은 저희가 뭐 계속 이제 뭐 모던함 뭐 되게 요즘 추세 뭐 그리고 유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될까요 연주자의 어떤 기본 막 그런 모던함에 되게 치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이제 현이 형이랑 저랑 정말 미쳐서 나가는 것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페달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라마가 그렇습니다. 네. 아마 사실 여러분들이 디지털 딜레이를 더 선호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런 사운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또 제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도 세션이든 뭐 녹음일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의 돈을 받고 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 음악도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페달들은 저한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페달이야말로 정말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뭐 디자인부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지금 뭐 간만에 제가 꿈에 그리던 아날로그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날로그 딜레이는 아직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페달을 사야 정말 좋은 선택이 될까? 뭐 빈티지 그냥 그 DM을 사는 게 나을까? 네네. 아니면은 뭐 아트반을 사는 게 나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체이스 블리스도 이제 네네. 구매를 했었었지만 네. 아날로그 딜레이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 퍼즐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찬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실험실이라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한다라고 했고요.
기존의 아날로그 딜레이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아날로그 딜레이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총 씨처럼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에 빠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궁극의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을 찾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딜레이라마 익스트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뭐죠? 20점인가요? 30점을 받아갑니다. 네, 만점을 와, 받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와, 라마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쳐보려고 했는데, 와, 라마는 정말 잼 페달의 최고의 역작인 것 같아요. 잼 페달의 그냥 상징. 맞습니다. 정말 무슨 이게 무슨 장난의 뭐 운명이 장난인지 정말 어이 말도 안 나오네요. 하여튼 너무 맞습니다. 지금 감동했습니다. 정말. 오늘 은총 씨 집에 가면서 라마 타고 갈 것 같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과연 버즈랑 물렸을 때 어떤 소리를 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퍼펙트 페어링 같은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정말 익스트림한 아날로그 딜레이의 끝을 보여줬던 딜레이 라마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